자, 이번 제보자는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날아온 차량을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웬 날벼락이에요? 아, 정말 깜짝 놀랐죠. 아, 이건 진짜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은편 차로에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제보자 차량까지 날아오는데요. 사고 직전 코너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차량이 자신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반대편 차로로 미끄러져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황당하네요. 네, 이번엔 또 다른 영상입니다. 맞은편 차로로 역주행해서 달려오던 차량이 지금 큰 사고가 났는데요. 자신의 앞에 차량이 밀려있자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시도하던 차량은 신호등을 세 개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아하. 어머나.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바닥에 그려진 노란색으로 반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앙선은 운전자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순간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의왕시입니다. 제보자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2차로까지 밀려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던 걸까요? 졸음운전인 것 같은데요? 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순간이더라고요, 이게. 자신의 앞에 차량이 밀려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며 방향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입니다. 제보자 옆에 달리던 차량이 코너길을 도는 순간 간신히 멈춰섰는데요. 사고 차량 앞에는 정체된 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자신의 앞에 멈추거나 서행하는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며 일어나는 사고는 생각보다 아주 빈번합니다. 코너길에서는 감속해야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2차로에 주행 중인 승용차를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자신의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며 옆차로로 미끄러졌습니다. 검찰은 천문학적 액수의 전방 주시를 안 하고 가다가 그 다른 볼일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것 같아요. 화물차가 그 탑차가 제일 앞에 있는데요. 탑차가 아무래도 고장 난 것 같습니다. 네. 운전할 땐 주변 차량들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방 주시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제보자가 1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는데 2차로에 있던 차량이 급차로 변경을 하던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말하는데요. 그냥 가네요. 그런데 그냥 갑니다. 갑자기 벤츠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받은 사고여서 되게 그 와이프가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깜짝 놀라서 비상등을 한번 키고 키더라고요. 네. 그래서 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동시에 내빼더라고요. 뺑소니네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을 제공했다면 사고 처리를 도와줘야 하는데요. 그냥 사라져버렸네요. 예. 본인은 알 텐데요. 오후 3시 30분경 일산 방향 김포아이시 3, 4km 전에 SM5와 벤츠 마이비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운전자분이 계시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제2 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제보자가 합류 구간으로 향하던 순간 지금 차량이 조금 휘청거리더니 직진하던 차량들과 마주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던 것 같죠? 그럼 또 2차로 위험이 있는데 뭔가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거는 바퀴에 닿을 뻔해서 피해갖고 나갔는데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기름이 바닥에 쏟아져가지고 다음날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깡통은 그대로 있고 기름이 범벅이 된 자국이 쭉 있더라고요, 길 옆에. 역시 도로에 떨어져 있는 작은 물건 하나가 사고로 직결되기도 합니다.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전운전하는 수칙 잊지 마십시오.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주목해 주십시오. 갑자기 3차로에 있던 차량을 앞지릅니다. 그러더니 가까운 거리에서 급차로 변경을 하는가 하면 두 차량이 차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모습이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저러면 안 되는데요. 창문을 내리고 욕도 하고 아이고. 앞뒤로 이렇게 브레이크도 밟아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뒤차가 자기가 빨리 달리는 거에 대해서 방해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해하는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두 차량은 서로를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행 중에 위협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범죄 행위입니다.
위협 운전은 상대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받길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입니다.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던 순간